안녕하세요.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홍다론입니다. 먼저 앞머리층의 기준 가이드를 턱선으로 맞춥니다. 어디요? 턱선. 그리고 이어 포인트 머리를 가져와 앞머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각도와 오버 디렉션으로 잘라야 유지가 되는지 확인 후 C커브를 그리며 커트를 진행합니다. C커브 얼굴을 감싸는 느낌으로 연출합니다. 바로 뒤로 넘어가 라인을 깨끗하게 정하고요. 50도 각도를 들어 층을 만들어줍니다. 50도 그리고 다시 리프트 업 후 커트를 통해 움직임을 만들어 나갑니다. 마지막 섹션은 아웃라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길이 체크 후 커트합니다. 그래야 아웃라인을 파먹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깔끔하게 커트합니다. 비둘기는 세로 슬라이스로 아래 가이드에 맞춰 커트해 나갑니다. 커트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차근차근 반절 버리고 반절 가져와서 커트 차근차근 마지막 섹션도 살짝 오버 디렉션 해서 커트합니다. 뒤쪽 방향으로 살짝 오버 디렉션 오버존도 미들존에 맞춰 연결 쉽죠? 어렵지 않아요. 크로스 체크로 쭉쟁이들 정리해줍니다. 층 높이도 확인하면서 커트. 사이드는 뒷라인과 연결해서 잘라주는데요. 귀때기 라인을 파먹지 않게 하고 이미 만들어진 페이스 라인은 뒤로 살짝 오버 디렉션해서 커트합니다. 코너 부분도 부드럽게 연결해주고요. 저기 중요합니다. 마지막 오버존도 똑같은 방법으로 커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코칭을 받고 계시는데요. 사진이나 영상 보내주실 때 본인의 의도와 설명을 조금 곁들여 주시면 코칭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달언니의 궁짝짝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미용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일일이 답변 달아드리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답이 조금 늦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탑은 앞이 짧고 뒤가 살짝 길게 라인을 잡아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로 연출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커트는 완성이 됐습니다. 언제나 일관되게 나를 실망시키고 있는 신영이와 드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는 자연스럽게 C컬과 S컬을 믹스해 진행합니다. 우리 신영이가 뒷부분을 예쁘게 해줘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올해 저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 키워드는 성장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인생 키워드를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마나한 드라이를 벗어나고 있는 신영이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궁달언니였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안녕.